그렇죠.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양 팀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포FC입니다. 이상호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이중호, 이슬찬, 이강현, 윤민호, 손소경, 정희찬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윤민호 선수가 두 번 나왔는데 뭐 이건 실수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21번 윤민호 선수와 32번 윤민호 선수가 오늘 모두 선발 출전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조영진, 김성환, 장영우, 김경민, 카를로스 알베르토, 박태웅, 공용훈, 김도영, 조동건, 심재혁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조동건 선수가 앞주합니다. 그렇죠. 지금 1위,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팀들이 조금씩 삐그덕대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천안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은 두 경기,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기고 천안시 파주전, 울산전을 제외하고 이제 강등권인 양주 평택 그리고 동기부여가 약한 청주전에서 무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게 제일 아쉽겠죠.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FC, 오른쪽에 화성FC가 위치를 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보냈는데요. 이강현이 높게 띄웠습니다. 우방에서 천천히 전방 압박 시도합니다. 끊어냈어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슬찬. 자, 조금은 먼 거리 때립니다. 네.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화성의 실수를 이슬찬 선수가 빠르게 또 커트를 해주면서 네. 위치를 가져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팀에 있어서는 많은 옵션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깊게 보냈습니다. 경합 쫓아가는데요. 살려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김도영 선수가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냈고 그리고 슈팅까지 카를로스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자, 속도 경쟁 붙여보면서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아줍니다. 먼저 막아내고 있는 이용입니다. 네, 박스 안쪽으로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제 화성의 누가 짧게 줍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았고요.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상욱의 펀칭. 자, 멀리 가지 않았어요. 한번 접어두고 왼발 슛 막아냅니다. 자,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렇죠. 박스 안쪽에서 높게 띄워 보냅니다. 반대편 헤어. 자, 이번에는 준비된 세트 플레이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파포스트 쪽을 향해서 높진 않았지만 빠르고 버텨내면서 김도영이 공을 따냅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결 속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 수가 많아요. 자, 김도영 왼쪽 측면 올려줍니다. 가운데로 잡아주죠. 이상욱의 결정적인 세이브가 나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 침투하던 김도영 선수의 크로스. 네. 심재혁 선수가 논스톱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일단 여기서 조동건 선수가 잘 버텨줬고 여기서 김도영이 반대편을 바라보고 따진 땅볼 크로스. 심재혁의 마무리. 하지만 이상욱이 이걸 또 발끝으로 걷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매끄러웠던 역습 전개였고 마지막 슈팅까지 좋았습니다만 이상욱 골키퍼가 발로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슈팅. 네, 이후 장면에서의 이제 또 조동건 선수의 슈팅을 끝까지 몸으로 막아내. 자, 지금 저기 주차장 쪽에는 트렁크를 열어 두시고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네요. 네, 거의 뭐 1등석인데요, 저기가. 네. 네. 상당히 편안한 자세로 오늘 경기를 또 자, 뺏기지 않았어요. 최후반까지 물러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 이강현 오른쪽 측면입니다. 손석용 한 명 제쳐내고 손석용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수비에 성공을 했던 화성FC. 자, 지금 크게 김태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지 패스. 자, 살짝 내주면서 윤민호입니다. 가운데 공간 돌아섰습니다. 손석용 슛! 자, 그리고 아크 정면에서 측면으로 내줍니다. 흔들면서 슛! 막아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카를로스 선수가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박성민 선수가 윤민호 좋은 패스를 보여줬던 윤민호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포 FC와 화성 FC의 전반전 0-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화성이 조금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을 좀 잘 가져갔었던 전반전인데 두 팀 모두 완벽한 차스에서 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이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될 텐데요. 과연 하프타임에 또 어떤 말들이 오갔을지.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 FC, 오른쪽 검은색 유니폼의 김포 FC가 위치를 했습니다. 확실히 라인을 높이면서 상대를 더욱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플레이예요. 자,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때립니다. 수비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카를로스가 앞쪽으로 보냅니다. 윤민호. 자, 윤민호 선수가 가운데서 존재감을 보여주는데요. 네. 강한 바디 체킹, 반칙 선언됩니다. 그렇죠. 이번 장면에서는 지금 장영우 선수와 윤민호 선수의 어깨 싸움이었는데 있습니다. 윤민호 띄워 보냅니다. 박스 안쪽. 아하! 자, 지금 이용 선수를 한 차례 본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좀 연결하는 그런 킥을 김태환의 앞쪽으로 원터치 돌려줍니다. 이어 받으면서 하지만 화성이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어요. 문기한 가운데로 벌려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김도영의 슈팅 막힙니다. 손석용. 자, 또 한 번 손석용이 넘어집니다. 더 클리어가 있었습니다. 정희찬 돌아섰습니다. 주고 받습니다. 이강현. 자, 오른쪽에 이슬찬이 뛰어가는데요. 손석용 그대로 멀리서 중거리 슛을 한 차례 가져갔던 손석용 선수입니다. 이승찬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제 또 공격 오른쪽 박경록에게. 자, 이강현의 전지 패스. 자, 박성민이 먼저 나와서 막아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선수였고요. 일단 뭐 김포에 와서는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영입한 그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거든요. 자, 왼쪽 측면 낮게 깔아줍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네, 화성이 계속해서 지금 역습 과정에서의 조양기가 잡아놓고 오른쪽에 넓은 공간. 자, 이슬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슬찬 그대로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자, 흘러갑니다. 그리고 휘슬. 네, 윤민호 선수가 헤더를 위해서 뜨는 과정에서 일단은 파울이 선언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양 팀의 공방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손석용 오른쪽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자, 교체에 들어온 백승우 잡아냈습니다. 자, 몸싸움 밀리지 않았어요. 두 명 사이 공격권 유지시킵니다. 조양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달. 이슬찬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자, 박스 안쪽인데요. 잘 끊어내나요? 다시 한번. 자, 박스 안쪽 슈팅.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김포 FC. 이번 득점은 김포에게 굉장히 중요한 득점이 됐고요. 네. 화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잔디가 앞쪽에서 튀면서 공이 골키퍼 박성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갑자기 바뀌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단 한 번의 기회 윤민호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고 이슬찬 선수의 크로스도 날카로웠지만 처리가 잘 됐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끊어내는 과정 슈팅이 앞쪽에서 네, 살짝 땅이 패인 위치에 맞고 박성민 골키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김포 FC 선수들에게 운이 좋았고요. 이렇게 양 팀의 수년된 27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0. 김포 FC가 우승을 향한 도전장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왔던 윤민호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김포는 천안시 축구단과 이제 승점은 같지만 득실에서 좀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다라면은 경우의 수는 단 한 가지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네. 마지막 라운드에서 김포가 이기고 천안이 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김포가 더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최종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 FC 오늘 경기 원정길에서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